와, 점심 맛있게 먹고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완전 화창합니다.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묵주 들고 둘레길 열 바퀴만 돌겠습니다.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제가 된장, 간장, 고추장 항아리도 열어줬습니다. 날씨가 어떻게나 좋은지 햇빛은 쨍쨍 나고 싹들은 파랗게 돋아나고 우리 집 둘레길 보세요. 제가 위로 올라가서 싹들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랍니다. 할미꽃 철 되면 4월 달 되면 할미꽃이 쫙필 겁니다. 이제 제법 소나무 밑에 싹들이 완전 반석나무 밑에 싹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쑥쑥 자라는지 이쪽에는 디기달리스 싹도 쑥쑥 자라고요. 보이는 게 디기달리스. 그리고 이쪽에는 상사하. 보이는 게 상사싹이랍니다. 소나무 밑창에 상사서부터 다 꽃무리서부터 디기달리스서부터 심어놨더니 이렇게 싹들이 비 한번 맞더니 싹들이 물나오게. 요거는 꽃무릎 싹인데 쑥쑥 올라와 있고요. 요쪽에 상상아 싹도 쑥쑥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 날씨 보세요. 어쩜 이렇게 좋은지. 우리 요게 창죽나무랍니다. 봄철 되면 창죽나무, 가죽나무 이쪽에 깔려요, 가죽나물. 네. 튀김에 먹으면 엄청 맛있답니다, 가죽나물. 싹 긁어주니까 예쁘죠? 언덕에도 싹 긁어주니까 예쁘고요. 우리 파란 철판 깔은 것도 지부에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내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서. 여기가 내 둘레길을 운동하는 길이랍니다. 이렇게 싹들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하늘 좀 보세요. 저 가끔씩 여기서 여기 오면은 설악산에 온것 같고 지리산에 온것 같고 그렇답니다. 우리 집에서 힐링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영상 찍으며 이제 꽃무늬 목련꽃에 꽃무늬가 다 맺혔네요. 울동네 집이 7채가 있는데요. 여기 조카님네 한지 그리고 아줌마네 집들 아줌마네 집들 촌수상으로 아줌마하고 조카님들이 살고 계시답니다. 7채. 여기가 바오세미 농업 장덕리 우리 집이랍니다. 철컥 너무 좋아가지고 걷기 운동에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하늘 보세요. 와, 완전 굿굿굿이랍니다. 둘레길 좋죠? 엄청 운동하기도 쉬워요. 걷기만 하면 되는 거랍니다. 오늘 지금서부터 2시간 걷기 운동할 겁니다. 여기서 좋아요.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띵거리 놀면서 돈벌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노니까 엄청도 좋아요. 철컥 인증샷 찍고 4분 영상이었습니다.